안녕하세요. 바셀레잉입니다. 오늘의 역사 산책은 스페인 근대 화가의 시작인 프란시스코 고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동의 시대에서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불행했던 고야의 삶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중요한 그림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야는 1746년 스페인 동부 아라곤주의 뿌에덴 또도스라는 마을에서 금을 다루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사라고서로 이사해서 카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760년 14살에 사라고사 호세루산 화실에서 4년간 그림을 배웠습니다. 1765년 마드리드 올라와 궁전 화가인 안톤 라파엘 맹스 제자로 들어갔지만 스승과의 불화로 졸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1763년부터 1766년까지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아카데미 두 번의 입학시험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1770년 24살 때 자비로 이탈리아 유학을 가게 됩니다. 주로 로마에 있었고 이곳에서 1771년 파르마 아카데미 경연대회에서 2등을 하여 자신감을 얻어 사라고사로 돌아옵니다. 사라고사에서 빌라르 성당에서 종교화를 그리다가 사라고사 출신 유명한 화가 프란시스코 바예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73년 27살에 바예우 여동생 호세페 바예우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1774년 28세에 프란시스코 바예우의 도움으로 왕립 테프리스트리 공장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벽걸이 카페트가 유행이었는데 카페트를 짜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다채로운 선염색실로 그림을 짜놓는 직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림은 밝고 활기찬 그림이 대다수였고 사냥, 오락, 투, 풍속화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때 그림 중에서 하나가 양산, 엘파라솔입니다. 프랑스식 옷을 입은 어린 부인과 그를 에스코트하는 젊은 남성, 밝고 경쾌하게 로코코적으로 잘 그렸던 작품입니다. 1778년에는 벨라스케스 그림을 판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야는 자신에게 스승이 셋이 있는데 벨라스케스, 루벤스, 그리고 자연이라 했습니다. 당시 미술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많이 그렸는데 과거를 답습하는 그림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1780년대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1789년 카를로스 4세가 즉위하는데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 됩니다. 궁정화가인 고야는 왕족의 초상화, 귀족의 초상화, 그리고 성당의 벽화도 그려야 하고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고야는 1792년 휴가를 얻어서 세비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콜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카디스에 있는 후원자의 집에서 요양을 해서 회복이 되었으나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귀머거리로 살아갑니다. 고야는 1793년부터 1799년에 판화집을 발표하는데 계몽주의자로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로스 카프리초스라 하는데 원래 원뜻은 일시적인 기분이라는 의미이며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풍자한 것을 말합니다. 판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판화집 50번 로스 친치아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물쇠로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눈 가린 당나귀가 또 넣어주는 죽을 먹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간들의 가오와 잔인함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종교 재판에 두려워 판화집을 모두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고야는 1799년 수석 궁정화가로 화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180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벗은 마을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세로 97, 가로 1m 90, 그림 속의 인물이 실제 크기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화면 속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알바 공작의 부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당시 재상 마누엘 고도의 애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은 마누엘 고도의 애인 페피타라는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합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드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의 집 모실 비밀 공간에 누드 그림을 걸어놓고
감상을 했다 합니다. 옷벗은 마뿐만 아니라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벨라스케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림 중의 하나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관람자를 비너스의 몸매를 감상하다가 비너스 앞모습이 궁금하여 거울 속을 보는데 거울에서 비너스가 관람자를 바라보는 기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당시 이런 누드 그림은 금지되었으니 막강한 권력가가 주문 아니면 고야도 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누드를 그릴 때는 신화 속의 여인은 가능했으나 실제 사람을 누드로 그리는 것은 불경하다 하여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을 겁니다. 화면 속의 마은은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볼륨과 곡선이 완벽한 여성인 듯합니다. 손은 머리카락 뒤로 하고 시선은 관람자 정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관람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볼에는 붉은 핏기가 돌아 그림 속 마하가 젊고 건강하다는 걸알수 있고 그 붉은 기운이 관람자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가슴은 관람자가 보도록 자신 있게 드러내며 처지지 않으면서도 풍만하여 젊고 매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리는 모아서 살포시 구부리니 몸의 곡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가운데 음모를 그려 신화 속에 나오는 여성이 아닌 살아있는 여성의 누드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림 속에 있는 마화가 관람자, 남성, 여성 모두를 유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후, 옷 입은 마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3년 동안 마누엘 고도의 애인으로 지내다 보니 살이 약간 찐 상태인 듯 합니다. 옷 벗은 마하에서는 눈매가 날카롭지만 옷 입은 마하 부인에서는 그것보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눈빛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옷을 입었지만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허리를 묶으니 상체의 볼륨과 하체의 곡선이 그대로 살아있게 표현했습니다. 금삭 신발을 신고 있는데 당시에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마누엘 고도이 실각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림이 너무 세속적이고 노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화면 속의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화면 속의 인물은 처음에 집시라고 말했지만 인정이 안 되어서 결국 마하라 설명했습니다. 마하라는 의미는 당시 행실이 자유롭고 멋진 외모를 가진 여성 남성을 뜻합니다. 남자는 마호, 여성은 마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본따서 그린 마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림 속의 인물과 그림 또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재판관들도 그림을 보고 매혹이 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800년 시대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는 공포 정치가 이어집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돌아가시고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카를로스 4세는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 2m 80, 가로 3m 36, 고야가 1년 동안 왕가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앞에서 서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먼저 카를로스 4세를 보면 가운데 오른쪽 배만이 나오신 분, 이분이 카를로스 4세입니다. 얼굴을 보지 한잔했는지 불그스레하고 배는 나오고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분 같습니다. 원래 궁정화가는 초상화를 그릴 때 왕의 권력과 이어맞게 그리는데 여기서는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든 그림입니다. 당시의 왕은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사냥을 좋아했고 마누엘 고도이라는 수상을 두고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왕비님 마리아 루이사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왕비와 마누엘 고도의 사이를 알고도 그냥 방관했다고 합니다.
당시 백성들이 싫어하는 세 분이 있었는데 카를로스 4세, 마리아 루이사 왕비, 마누엘 고도회라고 합니다. 한명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왕비님이십니다. 얼굴은 도도하면서도 권력이 있어 보이고 옷도 화려하면서도 엘레강스하게 입으셨습니다. 당시 권력이 왕보다는 왕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비님 왼쪽은 이사벨라 공주님이시고요. 오른쪽은 왕자님이신데 이 왕자님이 왕이랑 닮지 않았다 하여 왕비님 애인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왕자님은 파란 옷을 입으셨는데 늠름해 보이고 인물들 중에 가장 앞줄에 넣어서 그렸습니다. 이분이 훗날 페르난도 7세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난도 완장님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고개를 돌렸는데 이분은 페르난도의 약혼자일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실은 옛날부터 정략 결혼을 하는데 고향은 그분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얼굴을 보고 수정할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친한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왕가의 권력이 아니라 불안하면서도 우매한 느낌마저 듭니다. 고야는 맨 뒤에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벨라스케스 시녀들 작품을 보고 모방한 듯합니다. 고야의 얼굴은 왕가족 얼굴과는 전혀 다른 표정인데요. 우매한 왕가족과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 듯합니다. 과연 이 그림을 왕가족들은 좋아했을까인데 대부분 만족했고 특히 화려한 복장의 모습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께서 왕보다는 왕비를 더 멋지게 화면 가운데 배치하여 불만을 받고 고야에게 물어봅니다. 고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께서 왕비님보다는 앞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여 순간을 재치 있게 남겼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왕보다 앞줄에 선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난도 왕자입니다. 훗날 국민들과 힘을 모아 마누엘 고도의 카를로스를 몰아냅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불러서 유배시키고 나폴레옹 형 조세 보나파르트가 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드라마틱한 그림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고야가 젊었을 때 로코코 스타일로 밝고 명쾌한 그림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